민규 형한테 하고 싶다는 말 없을 거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나 니네 봤어. 미래장치가 도대체 뭐야 이게? 와, 미래를 본다고? 기차가 역에 정차할 때마다 플랫폼에 내립니다. 한 명의 탈락자가 생기면 그 사람만 역에 버려두고 다시 기차에 탑니다. 탈락! 제일 먼저 탈락한다니까요. 자, 아니 근데 이거는 운이랑 상관없이 여러분의 실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종착역까지 살아남은 도시들에게만 그렇게 해서 종착역까지 살아남은 도시들에게만 야, 정말 이 노래는 예술이야. 예술이죠. 예술이. 아니, 사이비가 너무 예술이야. 자, 그렇게 해서 종착역까지 살아남은 도사들에게만 미래 딱지라는 걸 드립니다. 딱지. 미래 딱지와. 뭐 딱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바닥에 떨어진 딱지. 자, 그 미래 딱지가 있어야만 여러분이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능력을 이용해서 가장 끝까지 살아남은 최후의 도사가 오늘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대회부터 보통 아닌 분들 오셨는데 특히 이제 지진이 형님. 아, 형님 너무 저 승부욕 장난이거든요, 형님. 많이 죽었습니다. 네. 많이 죽었어요. 아, 정말이에요? 네, 어디 컨디션 안 좋으시나 봐요. 네. 아, 지금 많이 자다 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중간에 탈락한 분은 준비된 차를 타고 최종 장소로 찾아오시면 되는데 이번 주에도 일찍 탈락했는데 참고로 중간에 정차할 역은 총 6군데입니다. 다음 역 제일 먼저 떨어지는 역이 어디예요? 삼례 역입니다. 방수야, 매니저 삼례 역에 있으라고. 미리 얘기해 준 거 아니야, 삼례 역에. 아니에요. 정확하게 열차가 12시 7분에 도착합니다. 아, 창희는 솔직히 패턴 때도 봤지만 이렇게 승부욕 있거나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뭘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차이가. 그냥 저기 천이! 천이하고 둘이 되게. 아, 진짜? 오늘 나랑 한번 겨뤄봅시다. 야, 방수는 아, 인상이 왜 그래. 야, 방수야! 박수 좀 해.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대자야. 창이는 왜 그런 스타일 있죠? 의욕은 넘치는데 한 발 넣는 스타일. 그래, 그래. 어, 방수가 좀 호시탐탐 창이 많이 먹는데. 아, 이거 진짜 맨 처음 떨어지면 진짜 쓸쓸하거든요. 진짜 쓸쓸해. 뭐, 광수야, 어느 정도는 네가 좀 얘기를 직접 좀 해. 형이 더 잘하잖아요. 창이가 먼저 떨어져도 되게 웃을 것 같아. 아, 창이. 왔다, 왔다. 어, 일곱 명은 뭘 하지? 네. 네. 야, 진짜 오랜만이야. 야, 진짜 오랜만이야. 이거 무궁화운데. 야, 후원역에 탔는데 우리 계란이랑 뭐 이런 거 안 먹어요, 형님? 맞아, 계란은 사이다. 이거 오늘 먹어야지. 진짜 뭐 인사들 다 하셨죠? 네, 네. 네. 아, 왜 자꾸 그런 걸 강조하세요? 왜 인사했냐고 막 물어보시죠? 왜냐면 좀 이따가 못 뵐 수도 있으니까. 아, 창희도 그렇고 지금 저 지진이 형도 그렇고 지성이도 그렇고 지금 워낙 이게 지금 우리 초반부터 막 떨어지는 거라 너무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좀 초반에 친해져야지. 네. 자, 첫 번째 탈락자를 정할 역은 네. 삼례역입니다, 삼례역. 아유, 아유, 강수가 예. 진짜 안 들어져요. 진짜. 4분 남았고요. 앞으로 3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게임할 순서를 정합니다. 네. 먼저 순서 정하기 게임은 기차 여행의 대표 간식 호두과자 뽑기입니다. 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봐. 이거를 여러분이 한 번씩 뽑으면 번호가 있어요. 뽑은 다음에 동시에 드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들지 마세요. 브랜드예요, 이거? 뽑고. 지성 씨부터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혼자 안 떨어져 보셔서 그런데 혼자 떨어지면 정말 외로워요. 한 번 주세요. 하나, 둘, 셋! 6번. 9번? 9번이에요. 아, 형님 안 떨어지겠다. 진이 형, 진이 형. 아, 이거 뒷번호 뽑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느낌에. 9번은 정말 못 봤어. 저 먹어도 돼요? 그럼 일단 드셔. 하나, 둘, 셋! 7번. 7번. 좋다. 7번. 하나, 둘, 셋! 2번. 2번. 역시 창이 역시 창이 1번 좋아요. 하나, 둘, 셋. 1번 아니야? 어떤데? 4번. 죽을사. 죽을사가 아니야. 하나, 둘.